네,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오늘은 네, 또 왔습니다.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PC 조립, 네,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네 맡기고 가셨고요. 이것도 뭐 배그 하시는 분이겠죠? 네, 한번 열심히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농협 NH-15 뭐 공랭 쿨러에서는 뭐 거의 끝판왕급이죠? 솔직히 이 가격 20만 원 넘지 않나? 요 가격이면 순행으로 갈지 공랭으로 갈지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단계인데, 요거에다가 조금만 돈한 2, 3만 원만 보태면 그 크라켄 X7이 순행 쿨러 3열짜리, 예, 그거를 구매할 수가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농협 쿨러도 공랭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순행을 싫어하시는 분들, 그쵸, 순행. 만약에 순행이 터져가지고 뭐 컴퓨터가 고장이 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랭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거 조립. 요거는 이제 손님께서 원래 쓰시던 중고 제품이고, 예, 요거 쓰시다가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부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5 인텔 조립 진짜 오랜만입니다. 저는 항상, 네, 보이시죠? 아이언맨 말고 토르 말고, 네, 라이젠만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i5 8600K, 그리고 요거 뭐야? 아우라? 아우라신 거 아수스 건가? 맞네요. 아, 아수스 아우라 싱크. 아우라 싱크인데 게일 램 슈퍼 루시? 네, 요거 두 개짜리. 모르겠어요, 몇 기가냐 이거. 싱글 채널 뭐야, DDR4 8기가짜리 두개 16기가, 예,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요거 보드는 아수스 프라임 Z370-A. 요거 아우라 싱크 뭐 이거 뭐막 불빛 나고 막그 맞추는 건가 보다. 예, 그런 거 같아요. 그거랑 요거 갤럭시 1060 개간지, 하얀색 개간지 나는 그래픽 카드죠? 간지가 나나요? 네. 그리고 요거 뭐야 이거? TS750, 예, 네. PSU, 예, 네. 파워 SFX, 아, SFX 요거랑, 그리고 쿨러는 농협 쿨러 NHD-15, 그거 SSD, 요것도 쓰시던 거 850 에보. 그리고 프락탈 디자인, 아, 프락탈 디자인 두 개째네요. 네, 뭐 어려운 건 없겠죠? 네. 에미 뭐 이거 메쉬 PC 컴퓨터 케이스. 네, 요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천천히 조립 버전은 아니고, 오늘 또 조립이 다른 것도 한게또 있어가지고, 저 컨퓨전 박스 있는 저거 케이스 저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천천히 조립 버전은 아니고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제품들은 다 내려놓고, 농협 쿨러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영상에서만 제가 대충 몇번 봤었는데, 한번 천천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톤을 좀 올려봤어요, 오늘. 네, 즐거운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프라임 Z370. 이것도 중고래. 아, 이것도 쓰시던 건가 보네. 이것도 뭐 이렇게 까져 있어요? 제가 깐건 아니에요. 네, 이것도 쓰시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 네, 8600K. 네, 카메라가 잠깐 꺼졌네요. 그래서 요거 8700, 8600K 정품이네요. 네, PC 다이렉트인가? PC 디렉트 경품. 미개봉 새 제품이고요. 이거 손님이 다 사오신 거예요? 제가 사온 건 아니고, 산건 아니고, 사오고 저는 이제 조립백만 하는 거고요. 네, 8600K. 들어가. 8600K. 네, 그리고 농협 쿨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쿨러. 아, 딱 크다. 크네, 커. 크다. 아, 완전 쓰던 거네. 아, 무슨 냄새지? 냄새가 나는데? 저 알콜 냄새가 나냐? 네, 농협 쿨러. 엄청 큽니다. 처음 조립하는 거라서 천천히 매뉴얼 보고 천천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겠죠? 네. 요거 요렇게 뒷판 이렇게 꽂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가마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쵸? 아, 요게 맞네. 이렇게 그렇죠? 맞죠? 이렇게 위아래로 맞죠?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오케이 알았어. 요렇게 꽂은 다음에 네? 이렇게 꽂은 다음에 요거를 먼저 조여 주겠죠? 요거 나사를 요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써멀 좀 발라주고. 써멀은 제가 마침 그 써멀이 남는 게 있어서 좋은 써멀로 발라드릴게요. 요거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써멀 좋은 거 있으니까 제가 써멀은 좋은 걸로.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따 씨. 이거는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맞죠?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여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조여주는 거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조여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램이 문제네. 아, 램도 이거 비스듬히 꽂아야 되겠구나. 여기 살짝 조여주고 천천히 앉아서 하겠습니다. 여기도 살짝 조여주고 네. 꽉 조여주고 여기도 꽉. 네, 다 됐습니다. 쿨러 조립은 이렇게 해서 됐고 요거는 어떻게 다냐. 네, 요거는 요렇게 요쪽으로 요렇게 다는 게 맞죠? 농협 쿨러 어떻게 된 거야 원래. 그러니까 요 그림에 보니까 여기 앞 중간에 하나 달고 요 끝에 네, 하나 달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게 요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농협 쿨러라고 해서 그렇게 빡센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힘들거나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램이 들어가면 이 농협 쿨러가 아 이거 상당히 불편하네. 램 먼저 들어갈게요. 램 먼저. 램. 요거 이쁘게 생겼다. 2번 요거 2번 4번에 껴야 할게요. 이게 높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꼽아줄게요.
아우라 싱크, 아소스, 아우라 싱크. 뭐 이게 아소스 보드하고 뭐가 이게 깔이 맞나? 깔 올바른 말인가? 아무튼 이게 깔 맞춤이 되나 봐요. 그래서 요 램을 요걸로 사셨나 보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쁘다 하얀색. 그리고 쿨러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너무 됐어. 아, 이거 케이스 이쁘다. 케이스 이렇게 생겼어요. 야, 케이스 이쁘다. 하얀색. 야, 디자인 카. 오, 나 이거 사야겠다. 이거 나 이거 사고 싶다. 케이스 지렸다. 와, 케이스 진짜 이쁘다. 보여드릴까요? 와, 진짜 이쁘다, 케이스. 와우, 아, 이거, 요거. 야, 케이스 진짜 이쁘다. 저 케이스 다음에 저살때 이거 사야겠다. 제거 다음 케이스는 이겁니다. 이거랑 맞추려고, 이거 하얀색이랑 맞추려고 일부러 이렇게 칠을 하얀색으로 하셨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감성, 갬성. 갬성, 화이트 갬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 그래서. 화이트 갬성 때문에 이거, 갤럭시 이거, 요거 사셨구나. 요거. 그럼 파워도 한색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하긴 뭐, 파워는 잘안 보이니까. 야, 지렸다. 이쁘다. 화이트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케이스 이거 사시면 되겠네요. 상당히 이쁩니다. 아, 생각보다 퀄도 되게 좋고요. 이거는 유리예요, 유리.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고 유리. 유리고, 와. 근데 이거 좀, 대신에 이거 쿨러, 앞에 쿨러는 까만색이네. 뒤에는 하얀색인데 앞에는 검은색이에요. 그거 좀 틀리고. 예. 아무튼 와, 마감하고 이런 거는 프락탈 디자인이 왜 프락탈한 줄 알겠네. 네,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 이것도 본인이 칠하신 건가? 아, 이것도 칠하신 것 같은데? 원래 검은색인데? 아,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요거는 파워도, 요건 이제 파워가 일반 케이스하고 좀 틀리게 여기를 개봉을 한 다음에, 여기 손잡이 있죠? 요거를 이제 개봉을 한 다음에, 네,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싹 넣고 저거를 딱 닫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 가게끔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조여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나사 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나사로. 네, 여기 파워에 있는 나사로 제가 그다음에 보드가 네, 그래서 이거 스탠드 오프는 우에 3개, 중간에 2개, 밑에 3개까지 총 네, 3개, 2개, 3개, 8개를 꽂아주고 딱 스탠드 오프는 딱 그렇게 들어있어요. 8개만 거기로 그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빡쳐네요. 아우, 높이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높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높이? 아, 이거 참 게임성 중요하지만 이거 뚜껑 안 닫힐 것 같은데? 아예 안 닫히네. 아이, 안 닫혀.
내려야겠네. 아씨. 아. 최대한 내려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까다롭네, 은근히. 하고 사야 되는데.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높이하고, 이거 높이하고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예, 프락탈 디자인하고 요거 높이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램을 뒤로 빼야 돼요. 뒤로 1번, 2번으로 뒤로 놓고 이렇게 누는 수밖에 없어요. 아,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고 사야 되는데 네.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한번 넣어볼까요? 아, 좀 거시기 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거시기 한데, 이거 어떻게 이거? 아, 좀 거시기 하다. 워낙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이게 닫으려면, 네, 이렇게 해야지 닫히네. 여기를 닫으려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갈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요 뒤에 선 정리는 제가 하고 마무리된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뒷면은 네, 조립이 다 됐습니다. 네, 뒷면은 조립이 다된 상태고요. 뒷면 케이스 뚜껑은 닫아줄게요. 깔끔하게 조립이 잘 됐습니다. 1060 3기가인가? 네, 1060 요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켜보도록. 아, 근데 왠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꽉 차, 이게 지금 현재. 이제 화이트 감성, 예, 화이트 감성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꽉 차요. 쿨러가. 그러니까 왠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완료가 됐습니다. 볼까요? 네, 쿨러 잘 돌고요. 반짝반짝 빛나는데 저거 안에 숨어 있네요. 램이 저렇게밖에 달 수가 없어요. 이게 에러야, 에러. 네, 아쉽습니다. 화면 잘 나오고. 네, 윈도우 쭉. 네, 윈도우는 다시 깔아야겠죠? 네, 윈도우. 네, 윈도우는 다시 깔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부팅 잘 되고. 네, 프락탈 디자인. 상당히 이쁘네요. 네. 하지만 농협 쿨러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왠지 묵직한 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트리니티 쿨러가 조금 더 이쁠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